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지역소생연구소. 네, 지난해 기준 경남의 농가 인구는 24만 4천여 명, 도민의 7.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가의 연소득은 지난해 기준 광역자치단체, 그러니까 도 중에서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뉴스바다 지역 소생연구소 오늘 연구 과제, 소멸해가는 농촌이 소생할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문호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류경환 경남도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단독직입적으로 오자마자 여쭙겠습니다. 10점 만점에 묻겠습니다. 농민들의 삶의 만족도, 위원님, 한 몇 점 정도 될 거라 보세요? 10점 만점에? 예, 삶의 만족도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그렇죠. 지표이긴 예. 합니다. 위원님 생각에. 네, 이게 농경연에서 최근 조사한 자료를 보면 예. 한 6.2점 정도로 이제 10점 만점에 예. 한 6.2점 정도로 예. 조사가 된 게 있습니다만 오늘이 주제가 이제 소득이기도 하고 하니까 예, 소득 측면에서만 본다 그러면 경남은 말씀하셨듯이 가장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한 6.2점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0점 만점에서 그 갉아먹은 수치는 아무래도 좀 소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겠네요. 아무래도 예. 뭐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어떻습니까? 한 몇 점 정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도 한 뭐 4.9 이게 49점 내지 50점 예. 아까 우리 이문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농업진흥원에서 뭐 조사한 조사에 따르면 아까 62점 뭐 종합 농어촌 생활 종합 만족도는 뭐 한 56점 정도 이렇게 나왔지만 농가 소득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한 50점 미만 정도 될 거라고 우리 봐주면 뭐 그렇게 저는 봅니다. 대도시나 이 농촌을 벗어난 소득 아마 들으시면은 그 점수 더 내려가긴 할 것 같은데. 예, 이제 예. 우리 평균 전국 평균 농가 소득이 4,924만 원, 5,082만 원인데 예. 우리 경남은 4,924만 원으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이게 지난해 네. 기준이죠? 23년도. 23년 기준. 네, 예. 예. 저희가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도별 농가 수지고요. 2022년, 2023년 농가 소득을 저희가 비교를 한 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고요. 경기부터 제주까지 이제 전국의 도 기준으로 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화면 보시면서. 예, 그 우리 경남의 농가 소득이 2022년도에도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었고 22년도 예, 또 예. 23년에도 상당히 그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 2022년도 농가 소득이 2023년 농가 소득이 2022년 대비 4,100만 원에서 824만 원 증가한 4,924만 원으로 20% 가량 증가해서 전국 1위라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예, 예. 그러나 여전히 전국 9개 시도 중에서 예. 가장 하위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여전히 이제 전국에서 농가 소득이 경남이 하위 수준인 이 점과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2023년에 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네. 이렇게 증가율로만 봤을 때는 인상적이었냐 이거는 저희가 잠시 후에 한번 짚어보도록 네, 하겠고요. 네, 네, 그렇게 하시죠. 예. 저희가 보여드렸던 것은 22년, 23년밖에 없습니다만 그 전도 쭉 안 좋았다면서요? 뭐 한 최근 10년간 지난 10년간 예. 거의 뭐 최하위 수준권이었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거의 9개 도 중에 계속 8, 9위 정도 그다음에 한 거예요? 네. 2018년도부터는 2023년도까지는 막 계속 꼴찌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최근에 그 MBC 경남 뉴스 보니까 벌마늘 피해 때문에 또 농가 소득의 그렇죠. 걱정도 예, 예. 이만저만이 아니던데 그런 수준이군요. 앞서 이제 2022년, 2023년 제주, 경기, 강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 평균 농가 소득이 그래 높은 축에 속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경남은 말씀해 주신 대로 여전히 최하위다. 예, 2018년부터 우리 지역 농가 소득이 이렇게 계속 낮은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 예, 농가 소득이 이렇게 한 해만 잠깐 떨어졌다가 뭐 예. 다시 오르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10년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어떤 농업이나 농가나 이런
그 구조 속에서 좀 그 문제를 찾아야 예. 되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구조들이 있을까요? 예, 어떻게 보면 이 좀 경남을 좀 타겟으로 해서 보면 예. 경남이 전국에서 경지 면적으로 보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작고 예, 작은 반면에 농가 수는 또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당 경작 가능한 경지 규모를 계산해 보면 당연히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영농 활동을 하고 있는 농가의 좀 구조를 좀 들여다 보면 영세 소농의 비중 여기서 영세 소농이라고 하면 1헥타 미만의 농가 비중을 말하는데요. 이 농가의 비중이 82% 정도로 전국에서도 제일 높습니다. 거기다가 65세 이상의 고령농 비중도 굉장히 높고 고령농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이제 영세한 농가의 비중은 또 전국에서 제일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얼마나 또 이 농작물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가 하는 걸 좀 보게 되면 그 생산성을 좀 들여다보면 또 이 우리가 농지가 굉장히 좁다라고 했잖아요. 예. 작다라고 했잖아요. 이 좁은 농지에서 더 많이 생산해내기 위한 기술 그러니까 이 토지 생산성이라고 하는데 이 토지 생산성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또 높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생산해내는 양, 예. 예, 생산성이 예.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경남이 이제 시설 원예나 양념 채소류 이런 것들을 주로 그 주산지이기 때문에 노동 투입이 굉장히 많은 농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나 그 자본에 대한 생산성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투입하는 자본의 양은 또 전국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좀 고려해 보면 물론 그 상황에서 굉장히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 농가도 있습니다만 80%가 굉장히 영세 소농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걸 평균을 내면 경남의 농가 소득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구조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 예. 아닌가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잠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지역 소생도 중요한데 두 분의 이제 좀 활력도 좀 소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농민들이 지금 농가소득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게 두 분 탓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저희가 네. 뭐가 문제였는지 한번 파보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이건 좀 유념해 주시기 네. 바라고요. 자, 말씀하셨는데 고령농 말씀하셨는데 이 농촌 고령화 문제 이것도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네, 숙제죠. 예. 이것도 지금 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농가 경영주의 연령별 그 농가 수지를 비교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것에 따르면 60세 미만 또 60세, 69세 경영주 농가의 농가 소득은 농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오고 예. 70세 이상 경영주 농가의 경우에는 평균보다 농가 소득이 낮은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경남의 농가 인구가 약 23만 명인데 그중에서 60세 미만이 7만 6천 명, 70세 이상 농업인이 8만 5천 명으로 70세 이상 농업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전체 농업인 26만 명 중에서 60세 미만이 10만 명, 70세 이상이 8만 3천 명으로 60세 미만 농업 인구가 더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년들이 많이 몰리는 것처럼 농업인도 그러네요. 맞죠. 예. 경기 쪽이. 예. 그러니까 젊을수록 좀 소득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 농업인의 고령화가 농가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농촌 지역에서 65세 이상이면 뭐 청년 65세 이상은 아직도 청년이다. 그것도 참 지자체마다 다르기도 하고 예, 그렇더라고요. 고령화되고 있는데 예. 또 고령화될수록 농가소득은 낮아지고 또 농촌 청년은 점점 사라지고 예. 예, 그렇다 보니 농가소득은 점점 줄어드는 이런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뭐 다양한 이제 지역 방송이다 보니까 매거진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뉴스파더에서도 제가 초창기에 했습니다만 귀농귀촌 이런 거 장려도 하고 좀 분위기 네. 조성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농가 소득이 최하위 수준이고 최근 10년간 보더라도 경남에서 농업했다가는 생계 유지도 힘들 것 같은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 예. 그래도 생계 유지가
뭐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제 젊은 층에 좀 이렇게 좀 타겟을 낮춰보면 이 소득 측면에서 좀 보자 그러면 지난 20년간 소득이 어떤 명목상의 농가 소득은 한 3%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물가 상승률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실질 가격으로 이제 소득을 좀 추산을 해보면 연평균 한 1%가 안 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굉장히 미미한 거죠. 네, 그렇죠. 네. 굉장히 낮은 거죠. 그리고 특히 농업 자체가 외부의 어떤 이 환경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2022년도에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예. 국제 곡물 가격이라든지 에너지 가격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소득이 큰 폭으로 좀 떨어졌었습니다. 22년에? 네네네. 네. 지금 현재 2023년의 소득 수준을 보면 좀 그런 것들은 조금 회복이 된 걸로 보이지만 네. 어찌됐든 이 뭐 농업에 이렇게 생계 유지가 어렵지만 뭐 청년들이 들어와 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농업 자체가 이 농업 소득을 통해서 이제 생계 유지가 가능한 예.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2년 대비 23년 경남의 그 소득 증가율이 인상적이었지만 이것은 좀 기저 효과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실제로 22년이 1962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으로 농업 소득이 감소한 해였다고 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농민들의 원성이 컸던 쌀값, 이 쌀값은 1977년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인 해가 2022년이었다고 합니다. 의원님, 당시 그러면 쌀값 관련해서 수치를 네. 조금 더해서 자세하게 그때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2021년 9월 기준으로 20kg 쌀값이 예. 53,816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같은 달에는 43,393원으로 25%가 폭락을 했습니다. 만 원 이상 떨어졌네요. 엄청 폭락을 예, 했죠. 예. 그리고 같은 해 쌀 생산 비용은 20kg당 32,000원으로 9.3%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농사 안 짓는 게 낫겠다라는 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네요. 그렇죠. 쌀값도 25%나 폭락했는데 예. 생산비는 9.3%밖에 늘어났으니까 한 34% 정도 그냥 폭락한 수치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아마 쌀값 폭락이 났고 그런 결과가 농업소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더 이상은 농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라는 판단 속에 네. 이제 정부를 향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때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게 양곡관리법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 어떤 목소리가 있었는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관리법은 쌀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발의된 법으로 알고 있는데 쌀 농가가 소득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농사를 짓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쌀이 과잉 생산되거나 너무 가격이 떨어지면 그것을 정부에서 일정량 매입을 해주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정부가 정책이 있는지 궁금할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식량이 모자라면 외국에서 사서 먹으면 된다. 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식량 주권으로 나라에 큰일이 생기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식량이 모자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1년에 한 40만 8천 톤이라는 수입쌀이 들어오는데 농지가 계속 줄면 나중에 되면 결국은 농업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기반이 무너지면 그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제2호국권 행사 이제 거부권 관련해서 저희가 쭉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 거부 법안이 바로 양곡관리법이었습니다. 이 법에 대한 전농부경연맹 사무처장의 평을 듣고 왔고요. 일단은 그 야당에서는 양곡관리법도 포함해서 이렇게 거부했던 법안들에 대한 국회 22대 국회에서 이제 발의 재추진 의진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 주도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1대 마지막 본회의 부의회권으로 의결됐지만 표결로는 이어지지 못했고 그때 개정안이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농민들의 이런 다양한 목소리 요구들이 좀 담겼습니까? 예, 먼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예. 통과되지 못한 것은 정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2020년도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을 하고 쌀 병동 직불제가 폐기가 되면서 정부는 쌀 생산이 과잉될 경우에 예. 되거나 쌀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쌀을 격리하는
쌀 가격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쌀값이 하락할 때 시장을 격리할 시장 격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임의조항이라는 한계 때문에 소극적으로 시장 격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값 폭락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양국관리법 개정안에는 미국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그다음에 또 반대로 폭등하는 위기 상황 시 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또는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곡을 방출하는 예. 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정부가 타작물 재배 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하고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이런 내용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쌀값이 폭락할 경우에 그 쌀을 사들여서 예. 정부에서 사들여서 시장으로부터 격리시켜서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아마 그것들이 또 시장 경제 논리에 맞지 않다는 예. 이런 주장에 부딪혀서 예. 아마 대통령께서 이게 거부권을 행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은 이제 사실상 정부의 시장 개입 조항을 담고 있다 이런 네. 식으로 반대를 해왔었고 1호 거부 법안이 예, 그렇죠. 되기도 예.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류경환 의원의 입장, 뭐 목소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농민들에게 직접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들은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 준비한 영상 있습니다.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올 봄에는 비가 안 와도 될 시기 비가 많이 왔고 지금은 비가 와야 될 시기에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기후 영향 때문에 수확량이라든지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있습니다. 농촌 인력을 키우려면은 농업사관학교 같이 전문적으로 아주 국가에서 모든 걸 지원해 주면서 키워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을 하면 선진국처럼 국가의 공공산업인 공공재인 식량을 생산하기 때문에 공무원처럼 여겨가지고 끝까지 농업을 지킬 수 있도록 월급을 준다. 뭐 얼마가 됐든 월급을 준다. 이렇게 되면 젊은 청년들이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작물 가격인데 가격은 이 시장에 맡겨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시장에 개입을 하든지 이 시장 가격이 농민이 내년에도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소득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윤동영 사무처장이 또 한 번 나왔는데 월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급을 농민들에게 주는 것 자체가 과연 현실적인가? 그리고 월급을 만약에 농민들한테 주면 귀농귀촌에서 농민이 되려고 하는 청년들이 늘어날 것인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저는 들더라고요. 위원님 좀 어떻습니까? 대답을 해 주신다면요. 아, 예. 개인적으로는 예. 개인적으로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월급을 줬으면 예, 좋겠다. 예, 농민 월급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야 좀 안정적인 경영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하지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그거는 또 좀 약간 다른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농민 월급은 사실 농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일종의 어떤 기본 소득과 예. 유사한 형태의 예.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시행 중인 공익형 직불제라든지 경남도가 도입하고 있는 농민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유사한 성격의 그런 개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물론 목적은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지만 소득을 직접적으로 보존해 준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유사한 측면이 있는 제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현실화는 농민뿐만 아니라 다른 저소득층의 어떤 그분들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예. 아니면 사회적 합의 문제라든지 특히나 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화는 사실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민과 농업의 부흥을 위해서는 좋은데 네. 이게 다른 걸 봤을 때 주변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네.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예, 위원의 말씀이었고요. 의원님 이게 다 어찌 보면 돈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네네. 중요한 건데 농정 예산 같은 경우에 경남 좀 어떻습니까? 예, 농정 예산에 앞서 먼저 아까 우리 농민 월급제에 관해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아, 네네 알겠습니다. 모든 농민들에게 월급을 주는 거는 뭐 현실 실현 가능성이 없겠죠. 예.
그러나 농업 소득만으로는 사실은 지금 뭐 생계주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그 농업 소득을 보존해 줄 수 있는 농민 수당을 지급하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농민 수당은 지금 각 그 광역 지자체에서 그 뭐 다 좀 차별화되어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중앙 정부에서 이 농민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월급제는 한 그 기촌하는 청년들에게 한 2, 3년간 지역에 예. 정착할 동안 좀 월급을 줘서 그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농정 예산은요. 뭐 특히 또 다른 시도별 비교했을 때도 경남이 또 낮은 수준이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 네. 어떻습니까? 우리 2024년도 경남의 당초 농업 예산은 8,110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7.83% 늘어난 588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예. 그러나 지난 1회 추경으로 371억 원이 증액이 되어서 8,481억 원으로 늘어났지만 그래도 전국 평균인 8,570만 원에는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아, 좀 혹시나 했네. 또 우려 네. 섞인 예, 역시나 결과가 나오고 말았군요. 이 농가 소득처럼 이제 다른 도와 또 농정 예산을 저희가 비교한 이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네. 보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네, 이문우 위원님 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아, 예. 이 자료는 작년에 농가소득 개선 방안 연구를 하면서 예산 부분을 좀 살펴봤던 자료입니다. 지금의 아까 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당시 자료를 보면은 경남의 총 예산 대비 농정 예산은 한 6.3% 수준, 그 정도 수준인데요. 시도별 평균 농정 예산 뭐 비율로 보면 경남이 조금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올해 타분야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만 농정 예산은 그래도 한 7% 정도 이렇게 늘어났던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정 예산이라는 것이 이 투자 규모 자체가 굉장히 늘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의가 있다. 예. 의미가 있습니다만 각 시도별 비교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시도가 각각의 처한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가구 구조라든지 예. 뭐 산업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 자체는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간 관계에서 아마 위원님의 말씀으로만 가름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 현재 뭐 농정 기조에 대한 비판도 좋고요. 뭐 농업 소생을 위해서 이 경남 도민의 또 입장으로서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20초 정도 드릴 수 있겠네요. 아, 네.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농정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도 좀 정책을 좀 세심하게 꾸려나가는 것, 영농 형태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은퇴 대상이라든지 영농 규모를 확대할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 좀 더 세심하게 뭐 정책을 좀 구상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예. 생각입니다. 현 정부의 농정 기조 바뀔 수 있겠습니까? Yes, No로만 좀 답변을 해주시죠. 시간이 없네요. No. No.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